고기는 우둣살. 우둣살. 기름기가 가장 적은 부위를 좀 선택하고 싶어서 살 안 찌죠? 살 안 찌죠? 고기는 솔방울 모양으로 튀겨봅시다. 아니 고기를 왜 솔방울 모양으로? 고기에 칼집을 줘서 익혔을 때 솔방울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 거예요. 말도 안 돼. 칼이 달랑말랑할 때까지 칼집을 넣어주면. 네. 와. 궁금하다. 저게 어떻게 설탕을 돼? 고기에도. 전분가루. 어? 전분에다가? 네. 안쪽까지 구석구석 묶게 묻혀줘야 좀 설탕을 모양이 되니까. 아, 이게 튀기기 전에 이게 좀 잡아주네, 모양을. 그것도 그렇고, 튀겨졌을 때 네. 조금 더 진한 색깔을 내주기 위해서 전분가루를 묻히는 거예요. 근데 전분 물을 쓰면 너무 반죽처럼 되니까 그냥 가루만 가루가. 살짝 묻혀서. 이래야 할까? 이렇게 손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이라는 걸. 야, 이게 정성입니다. 예.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솔방울 모양이 아닌데. 그렇죠. 자. 자, 이게 어떻게 모양이 나올지, 솔방울 모양. 진짜. 설마, 아, 설마 될까? 와, 돼요? 나왔어요. 아. 야, 좋다. 크리스마스 에디션이잖아. 크리스마스 에디션. 메리 크리스마스. 어, 진짜 색깔이 좀 짙어졌네요, 진짜. 네, 엄청 진하게 나와요. 아, 집에서 이런 튀김까지. 어. 됐다. 그쵸, 못난이가. 어, 맛있어. 식감이 궁금하다. 어때, 어때, 어때? 맛이 어때, 없을 수가 없지. 응? 눈살인데요? 칼집 많이 들어가니까 하나도 안 질기구나. 쫄깃하면서 칼집이 들어가 있어서 딱 한 입에 먹기 딱 좋은. 색깔이 나. 와, 진짜 대박이다, 저거. 아, 야, 이거 맛있겠다. 진짜 배운 사람이다. 배운 사람이네요. 배운 사람이. 모양도 너무 예쁘다.